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과 확신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영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룬가로 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감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영광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태한 데 빠지며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참 기쁨,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복음 치유와 24 제자라는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증가하며 제자를 세워나가는 24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변화와 성장 계획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의 비밀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의 영적 습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생동감 넘치는 2020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인 1교회와 운동이 전 성도의 삶 속으로 확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본당 헌당과 237 나라 복음의 시대적 미신을 실현하여 복음의 완주자, 직분의 완주자가 되어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각계각층의 갈등과 정치 경제를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237 나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생명건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들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적 문제와 삶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긴 뿌리 체질화 된 예체질, 습관, 예틀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최고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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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1인 1교회와 운동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적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품은 카드와 스티커, 책갈피를 드립니다. 1인 1교회와 운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도자료를 판매, 배부하는 전도 마켓이 2월 9일부터 본당 2층 로비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교구 원니스의 날 안내입니다. 2월 2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각 대교구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대교구 원니스의 날 관계로 오늘 3부 예배 후 차량 운행 시간이 4시 30분 출발로 변경되었습니다. 모교 사역자 주장 집중훈련 안내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원니스홀에서 24, 25 영원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정원주 담임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2020 남녀 전도의 임원 세미나가 2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 원니스홀에서 담임 목사님 초청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24차 세계 선교대회 및 예워 선교대회 일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온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유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다. 모든 걸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사는 차원이 달라요. 불신자가 볼 때도 주위 사람 볼 때도 가치관이 달라요. 다르구나. 그렇게 세상과 다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살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만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해. 당연하지. 내가 널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지. 정말로 그 말 믿어도 되지. 당연히 믿어야지. 엄마가 맹세할게.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 엄마 그러면 아빠하고 아빠 버리고 저 사탕 아저씨하고 결혼해. 그랬어요. 5살짜리가 가진 생각이 뭐냐. 오직 사탕이요. 저 사탕 장사는 저 아저씨하고 살면 이 사탕 저 사탕 빨아먹으면서 정말로 행복할 텐데 오직 사탕밖에 생각이 없고 사탕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아이의 단순한 이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신앙생활은요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한눈을 자꾸 팔아요.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래 다녀도 정말로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올인하질 않아요. 오직 예수. 이게 안 돼요.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세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전국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사니까 이거는 뭘 그냥말로 사단이 쥐어박지요. 성령이 쥐어박지요. 양쪽으로 다 터져. 세상이 조롱거리 된다. 조롱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경대로 안 하면 세상 조롱거리라 그랬어. 근데 이상하지요. 저 신천지는 말이요. 신천지가 지금 뭐 20만, 30만 하는데 저 신천지 사람들은요. 그냥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이 누구의 오직이냐? 이만이요. 이만이.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는 예수인데 오직 구원자는 이만이요. 그게 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쏟아 올인해버려. 모든 삶을 다 올인해버려. 그냥. 잘못된 거지요. 학교 안 가요. 올인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프랭카드 우리 아들을 신천지에서 건져주세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리 나와 있더라고. 피켓들 들고 쭉 서가 우리 딸을 저 신천지 구원지. 아이, 뭐 부모고 자식이고 뭐 없어. 그냥 올인해버려. 그냥. 이만희가 모든 것이다. 이래 된 거요. 그게 5분에 한 50명이 나왔는데요. 탈출했는데요. 이분들이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모든 것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자리에 이만희가 그리스도니까. 저 신천지에서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요. 저 신천지 신앙생활 다릅니다. 여기 신천지도 앉아있는지도 몰라. 여기 지금. 이분들은요.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만 타는 게 아니라 딴 교회 가서 교회를 넘어뜨려가지고 그걸 다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몇 년씩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린 게 안 나고 다른 게 몇 년 있을 가가 있을 사람 있겠어요?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사명 가지고 거기에 막 무너뜨리려고 약점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와봐야 아무 재미 없으니까 돌아가겠지만은 일반 교회도 복음 없는 교회들은 그냥 자꾸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가지고 그 교회 박살 내버려. 그리고 다 신천지로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수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말한 추수꾼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왜? 오직 되기 때문에. 오직 신천지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이만이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을 걸어본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우스워요? 우습지요? 안 우스워요.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불쌍한 아무것도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이단들에게 저렇게 생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성경적 신앙을 하면서 왜 생을 안 드리느냐? 이 질문이에요. 오직이 왜 안 되느냐? 대강이요, 대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요. 눈치 봐가면서 해요. 성경은 뭐랍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항상 예수입니다. 완전한 예수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거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여기 다 초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을 하지요.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강조하는 말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혈통적 족보, 영적 족보 이걸 다 보여주면서 다 설명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마태는 마태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유대인들이 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구원자,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은요. 이 성탄절에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설교 본문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성극도 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내용도 2장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또 다른 영적 실상이 있어요.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데 본문 내용을 이면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왔던 예언의 말씀들이 드디어 이제 막 현실로 나타나는 이런 성취되는 이런 현장 앞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이 허감이 발악을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내면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삶에서 영적 전쟁했습니까? 영적 싸움 해봤어요? 아, 솔직히 이야기해. 육신적으로 혈기가 확 나는데 육신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아멘? 그거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도 왔다 갔다 해요. 옛날부터 했어요. 유럽 다 했어요. 다 무너져서 교회 없어졌어요. 유럽에 우리 2000년 전에 들어왔던 기독교 역사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들 엄청납니다. 관광 코스예요, 다. 교회는 없어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성전 지으려고 그러보세요. 얼마나 돈 들었겠어요. 수백 년 동안 지은 성경은 또 있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 지금 교인이 없냐고요. 전부 기념비, 기념성당, 기념교회 이렇게 지금 다 없어져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해서 그래요.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영적 전쟁
보통 일반 교인들이요, 우리 찬송부를 쓰다 우리들의 살 것은 혈기 아니요. 자, 우리의 살은 혈기 육체 아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삶이다 그랬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전혀 삶 속에서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하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니?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몰라. 영적인 흑암들이 지금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쳐들어오는 것을 몰라. 지금 여기 성경에는 전부 헤롯 왕이 나오고 전부 다 이 박사들이라고 성경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한 영적 싸움 이걸 못 봐. 성경 100도 보면 뭐합니까? 영적인 게 모르는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의 영들 이걸 전혀 못 느껴.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속고 삽니다. 생고생하고 삽니다. 감사 기쁨 찬양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늘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고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영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의 의미를 잘 아시고 이제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전고를 올리는 영적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유일한 승리의 무기입니다. 1, 2절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요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여 역사적 근거를 언급하고 있어. 다른 종교는요 근거가 없어요. 무슨 교주들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전부 예언되어 왔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자란 곳, 예수님이 피난 간 곳, 예수님 모든 것 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 다 구약에 다 예언된 거예요. 지금 또 있어요. 지금 또 베들레헴 있고 예수님 태어난 곳 현재 지금 그대로 다이소 나사렛 있고 갈릴리 호수 바다 있고 예수님 사역한 그대로 그 현장이 지금 또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성지순례라.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또 2000년 지났는데 지금 또 역사적 근거. 구름 잡는 무슨 사람을 위로해야 하면서 격려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종교. 그럼 막연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고. 헤롯 왕 때라는 정확한 연대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며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유일한 뭐요?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미 예수님이 유대의 왕 메시아를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예언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메시아를 어떻게 말해요? 왕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왕으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이요. 인류를 구원하라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늘만 쳐다보고 그 별을 보고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인류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언제 올 것이냐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냥 별이 아니요. 쫙 인도 따라온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라는 말을 썼어요. 경배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져왔다. 막연한 방문이 아니요, 막연한 축하가 아니에요. 경배하러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실제로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들이 바친 황금, 유황, 몰약의 이 예물은 상징적인 동시에 예표적인 말씀, 아주 영적 의미가 있는 이런 선물이에요. 황금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아주 찬란함을 인해 가지고 성경은 뭐 왕권과 관련됐어요. 이 금. 그래서 모세가 성막과 제사를 제사드리는 기구를 만들 때 다 황금으로 만들어요. 솔로몬이 건축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다 황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또 동방 박사들 유황을 들었어요. 유황이 뭐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선은 향이에요.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 제사에 바치는 것,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계시고 이제 참된 참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략은 뭐냐? 시체, 염하거나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용도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이 예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겠어요. 예수님, 이 아기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인류 문제를 다 해결한단 말이냐.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전에는 양으로 죄를 사함받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속지 마세요. 완벽하게 여러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자꾸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망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경배의 대상이요. 뭐든지 간에 나중심, 뭐든지 간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뭐 여기서 다 경배의 대상이에요. 물질을 경배하고 성공을 경배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지.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김성태 의원 온 걸 내가 좀 혼냈어요. 표 때문에 왔냐, 표 때문에. 그건 뭐 성공해서 짜는 얘기야. 국회의원 3분하고 4분, 5분, 10분하고 뭐하냐? 대통령은 뭐냐? 교도소 가는데. 대통령을 하면 교도소 가게 되는 우리나라 역사인데 교도소 가려고 출제하려고 그러냐? 보세요. 정권 바뀌면 또 갑니다. 줄줄이로 갈, 줄줄이로. 이건 또 많이 갈 거요. 쭉 이렇게. 여러분 말이요. 이 창세기 36장, 15장 다 끌려들인 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사는 꼬라지 모습 보세요. 아, 국회의원을 세 분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요? 네 분 잘라오나. 참 고생 많다. 내가 등도 뚫으니까. 그래 말입니다. 그 왜 그래 사냐, 인생을. 우리가 내가 이런 처절한 사람, 뭔 사람이냐, 그게? 세 번하고 네 번째 싸웁니까? 그 다음 또, 다섯 번 또 싸웁니까? 그 다음 교도소 갑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털입니다, 예털.
거의 다 이게 다 잡혀있어. 이거 건드린 순간에 폭발해. 이거 손해보면 폭발해.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의 삶이 뭐예요? 요즘 말하는 뉴 에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뉴 에이지. 자신이 뭐예요? 뉴 에이지의 이 강조기 뭐냐? 여기 유혹이 뭐냐?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젊은 애들 노래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너가 중요해, 너가.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삶이 뭡니까? 유대인 중심.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전 세계 경제 가지고 놀아요, 그냥.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해요.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의 성경 중심을 살게 하면,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조종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 전략이 뭐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다 빼앗는 거예요. 모든 관심, 경배의 대상을 다 바꿔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대강 그리스도, 그냥 참고하는 그리스도, 나를 도와준 비서실장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든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게 뭡니까? 오직이 되라니, 오직. 아니, 이단들도 저 빠져가지고 저 지옥 갈 이단들이 지금 오직이 되는데 어째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이 안 되냐? 참 희한하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중국에서 왜 저렇게 자꾸 전에도 무슨 그런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 나서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느냐? 막 우연히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중국에서 발생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요,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독교 탄압이 심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2017년도 말 전국 종교단체 연석회의에서 교회에 오성홍기를 달도록 교회 안에 오성홍기 그 이 중국 국기 있잖아 그걸 달도록 다 하고 십자가 빼고 모택동 시진핑 사진 딱 붙여서 초상화 걸어놓고 공산당이 말하는 선전물을 다 배부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 결의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 CCTV다 달아서 공안들이 다 감시하도록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부터 예배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등록하지 않는 국가에 등록하지 않는 교회 다 폐쇄 그리고 눈에 보는 십자가 다 철거 인터넷으로 비밀리에 사는 모든 성경 이거 다 전부 판매 금지 각종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와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걸 통제 구금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막 쫓겨나서 지금 추방대가 못 들어가요 지금. 2018년도 2,000명 추방시켰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5,000명 선교사 다 쫓아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엄청 들어 다 쫓아내요. 그걸 여파받다가 저 중국 저 러시아 쪽으로 다 쫓아내요. 외국인 선교사들 추방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던 이 선교사도 지금 교도소 감옥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 활동 정부 승인 없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산당 지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법령을 개정했고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사회주의 자기들이 말한 사상이 들어간 성경을 따로 만들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중국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성경 어디 있느냐? 신명기 28장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체와 풍제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이 뭐냐? 우한폐렴이에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한시 정부에서요, 기독교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민족 종교 사무위원회 최고 책임자, 위원회 최고 책임자, 이 사람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중국, 전 중국 공무원 첫 번째 죽었어요. 우연입니까? 우연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복음운동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손보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 사정없이 하나님을 손봐요.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특별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이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권세,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깁니까? 세상과 어떻게 권력과 싸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그분은 우리 대장이요.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영계전 성도는 영적 그러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이 축복드리는 24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전쟁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 드리고 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서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이 있다. 지시하는 곳 피해 가라. 지금 애굽으로 빨리 피해라. 하나님께서 임박한 이 위기에 앞서서 특별 간섭한 것이죠. 특별 간섭.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의 말을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인 그야말로 큰 소동이 났다 그래서 아니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베들레헴이 그야말로 유대의 박사가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 이 소문을 왕에까지 들렸어.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나섰단다. 가장 충격받은 게 헤롯 왕이요. 자신의 왕권이 위험이 오니까, 자신의 왕권이 위험해지니까, 그야말로 헤롯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말하니까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내게 알려주라. 자, 헤롯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만나면 찾아 아기 찾아 죽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계시합니다. 경배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빨리 다른 길로 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갔는데 이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있던 이 헤롯은 아따 속았구나. 이것도 안 오구나.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우리는 여기서요, 사단의 강력한 저항을 봐야 돼요.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니 발악 누굴 통해 발악합니까? 해로 통해서 발악을 해. 사람을 통해 언제나 가까운 사람 통해서 발악을 해 발악을 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에 있는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사단 입장에서는 모든 권세가 다 끊기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 하더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발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악이요 발악. 왜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이 왜 왔냐? 마귀를 멸하러 왔고 자기를 멸하러 왔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 누굴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두 살 아래 남자 다 죽이니. 이것도 우연 아니요. 다 예언된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사단은 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다. 그 본질대로 행동합니다.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여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이런 짓을 하다가 다음 절 보세요. 바로 19절에 죽잖아요. 18절에 본문까지잖아요. 죽이잖아요. 애들 두 살이야 다 죽였잖아요. 그렇지, 얘도 죽어요. 하나는 죽여버렸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년만년 살 거지 제 계획을 세웁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향일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 사단 심부름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 말이죠. 이 인터넷 상에 보면 가짜 뉴스, 인신 공격하는 이런 댓글들, 이런 문제를 심각합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 그런 것만 밥만 먹고 거짓한 놈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컴퓨터 좌판 두들겨가지고 한 사람 인생 완전 파괴시켜버려. 그러니까 뭐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단적 선택, 특별히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막 그냥 막 댓글 달고. 이런 인터넷상에서 사실 여부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과 소문, 이거 가지고 무차별로 그냥 유포를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해가지고 그냥 막 그 사람을 막 그냥 망가뜨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르쳐서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가 뭐요? 컴퓨터 좌판이에요. 이걸 통해서 워리어, 뭐요? 이 싸움하는 전사 그런 뜻이에요. 싸움, 워리어, 전쟁이잖아요. 싸움하는 전사라. 싸움하는 걸 좋아하니. 이 말 자체가요, 엄청 웃기는 겁니다. 이 워리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들. 키보드 가지고 아주 졸렬한 사람들. 눈 안 보이니까 숨어가지고 방에서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기 뭐요? 사단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눈이 안 보이면 사람 죽이는 짓만 해. 우리는 이런 비겁한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고 영적 전쟁하시 바랍니다. 영적 전쟁하는 스피리추얼 워리어. 이거 돼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적 전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램프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램프 증후군. 여러분이요, 잘 아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 여기에 유래된 용어가, 용어인데, 알라딘은 뭐예요? 공경에 처할 때마다 램프를 문지르죠.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속에서 요정이 나와. 진이란 요정이, 진이가 나와. 쫙 나와가지고 뭐예요? 싹 얼음도 해결해버려. 램프 증후군.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불러내가 소원을 비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뭐냐? 수시로 걱정을 만들어내요. 수시로 그냥 불안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불안, 걱정, 이 체질이야,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 걱정, 염려. 이게 아주 체질이야. 걱정을 하는 거 감아보면요. 사실 걱정이고요. 보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가 걱정이에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거거든. 걱정할 필요 없는 걸 왜 걱정합니까? 안 될 거 왜 또 걱정하냐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불안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사단이요, 이 영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사는 무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요. 요거 네 개밖에 없어요. 불이, 이거가 불신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불안, 염려, 근심이 사는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남을 신뢰하겠어요? 무슨 창조적인, 창의력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겠어요? 무슨 2, 3, 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어요? 2, 3, 7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 이 나라, 이 2, 3, 7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영계는 그런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시시한 염려, 걱정, 불안, 저승, 세상에 그런 욕심, 그거 안 내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그 당시에 전신갑주 최고 완전 무장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설명하면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정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으로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라. 완전 무장해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런 영적 무장의 핵심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요? 생각 속에 들어가야 돼. 말씀이 그냥 생각을 지켜줘야 돼. 생각 따라 다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각인된 생각. 사단이 우리 생각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파고 들어와서 행동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사단이 못 들어오도록 말씀으로 막으시 바랍니다. 말씀 은혜를 받으면 영적 눈이 확 열려가지고 분별이 생기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영적 무장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 그것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계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인격 싸움인줄 알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결자, 내 인생의 유일한 경배 대상자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늘 삶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장차 너희를 영접하러. 3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전화기음 깨고 늦게 드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 성도들이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 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려줄 만큼 이들의 가정의 생업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학교로 작정된 자들을 이들을 통하여 다 보내어 주옵소서.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시고 인생 간증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직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존절 부산이시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다가 예배드리다가 치유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미경 성도님, 최윤서 성도님, 신다희 성도님, 신금자 성도님, 김종남 성도님, 안영숙 성도님, 최동철 성도님, 박천환 성도님, 박경숙 성도님, 원선영 성도님, 박진선 성도님, 이태희, 박준현, 김도희, 김민준, 이종현 청년들 또 정다소 대학생, 정장가영 대학생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루하시고 영계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 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은인의 권사님, 오남미 권사님, 신길자 권사님, 전기조 지사님, 이경혜 지사님, 박종희 지사님, 강예랑 지사님, 박향순 지사님, 조서연 지사님, 김석고 지사님, 김성혜 청년, 또 장은혜 청년, 김주희 청년, 고정석 지사님, 김미애 지사님, 권사님, 윤예지 대학생, 참으로 전두자들 하나님 축복하시되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모친을 여기고 참석한 김세진 지사님, 또 장인을 여기고 참석한 김창곤 지사님,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가문에 참으로 복음화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부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유일한 승리의 무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살리는 전쟁의 삶을 살게 없어서 1인 1교회 운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세상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없어서 유일한 승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현장에 많은 자들, 영적 문제를 고통하는 많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전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상태를 가지고 현장 살림으로 말미암아 1인화 1인 1교회 운동이 따라오게 하시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셔서 정말 아버지 모든 사람이 기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어서 영적 사업을 삶의 현장에서 성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후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사님들 해외지역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랩런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